수옥지입니다. 4월 17일 오전 11시 4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3.8이고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지금 도카라에서 600번 지진이 나면서 이 도카라 지진 이후에 과연 어디에 대지진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 전 세계 지진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한 것을 봐서는 큐슈 섬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 오전 11시 4분에 지진이 발생한 4월 17일 후쿠시마 앞바다도 물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3일 연속 지진이 발생한 것이 바로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역시 매우 위험한 곳이고, 이 혼슈 섬 자체가 위험한 곳이긴 한데, 이 나가노에서의 대지진, 그거 역시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되는 이유는 교토대학교, 그리고 츠쿠바대학교에서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교토대학교와 츠쿠바대학교에서 나가노 북부의 수많은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의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후로에서 이 나가노 북부에서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 나가노가 자체가 물론 군발 지진이 많이 발생한 곳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호 연관성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향후 미세 지진들의 그 대지진들과의 연관성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세 지진, 그러니까 아주 뭐 1, 2, 3 정도 아주 소규모의 미세 지진을 하더라도 군발 지진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경우에 2016년 4월 14일하고 16일에 발생했던 이 구마모토 대지진 역시 미세 지진으로 많은 지진들이 있다가 발생이 된 것이고, 나가노 북부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지진 역시 과거에 강진들이 많았고 대지진의 연관성과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 단순히 하나, 뭐 최근에 세번 연속 이걸로만 단순하게 볼게 아니라 일본 전역에 걸쳐서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가미 트러프, 난카이 트러프, 류쿠에구, 뭐 오키나와 트러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또만 요나,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된 것이 4월 7일 대만의 홍준, 파렌, 이란 요 지역에서 네 번, 다섯 번 계속 지진 하다가 요나쿠니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로 110km뿐이 안 돼요. 요나쿠니, 그다음에 그 이또만, 뭐 류쿠 아일랜드, 나제, 그다음에 도카라 같은 경우 600번 이상 났죠.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태풍 또한 최근에 계속 일본을 향해서 북서진 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키시노부 일본 방위상,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방위상이 4월 17일 날 요나쿠니를 방문했습니다. 요나쿠니를 시찰한 것은 이제 대중국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셋업이겠죠. 대만과의 어떤 방위 전략이라든지 코퍼레이션 그런 부분일 겁니다. 지난달에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커밋먼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코퍼레이션을 한 건데, 그 회담 때 그때 그 동진아해나 남진아해를 둘러싼 중국의 동향이라든지 미일의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에, 그때가 3월 16일이었죠. 4월 17일이니까 한달 만에 이제 그 요나쿠니 결국 그
하나 말씀드려요. 요나쿠니는 지진 많이 나는 곳이죠.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보다 더 가까운 곳이고, 요나쿠니의 지진의 촉발로 인해서 계속해가지고 낮에 뭐 저기 그 어디죠? 낮에 그 다음에 이토만 그리고 류쿠 아일랜드 그 다음에 도카라 600번 이상 며칠 사이 600번 이상 났죠. 계속해가지고 구마모토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류쿠 해구가 굉장히 위험한 이 순간에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4월 17일 날 요나쿠니 섬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7월 23일이 도쿄올림픽이에요. 그런 이런 중요한 순간 만약에 일본 방위상이 그 마음은 이해하고 상황은 그래요. 3월 16일 날 이제 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예? 그때 이제 그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키시노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대중국 관련된 또 대만 관련된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또 어저께 그 오늘이 정확히 오늘 새벽 그 2시 40분에 시작을 했죠. 그때 그조 바이든과 그 스가 총리하고의 그런 연관성상 있겠지만 하지만 조금 지진의 상황을 더 보고서 갔으면 어떠냐라는 거지. 만약에 오늘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4월 17일 날 갔는데 만약에 요나쿠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봐요. 그럼 그 파급 효과가 당장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재팬 그다음에 화산 폭발 대지진의 걱정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올림픽이 어떻게 도쿄올림픽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 국방부 장관이 요나쿠니에 갔는데 거기서 지진이 났다라는 게 딱, 브레이킹 뉴스로 전 세계에 떠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요나쿠니를 갔다는 건좀 차라리 그냥 대만을 아예 갔다면 오히려 낫을 수 있어요. 대만도 물론 지금 위험합니다. 홍준, 파랜, 이란, 그 다음에 어디죠? 핑동하고 최근에 까오슝까지 지나고 있죠. 핑동, 까오슝은 대지진이 났던 곳인데 그 중간 지역에 짜이하고 랴오리, TSMC 그 회사 그쪽에 파운드리 업체, 전 세계 1위 업체 거기요. 타이베이 근처에 전반적인 그 폭발적인 지진이 지금 대만에서 나고 있죠. 그래도 요나쿠니보다는 안전합니다. 요나쿠니는 지금 폭발적으로 류쿠 해교를 통해서 그냥 만약에 그 오키나와 트러프가 폭발적 대지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거기에 일본의 국방부 장관 방위상이 가가지고 그건 위험하다는 얘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한 그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그 키시노부 방위상이 서로 간에 3월 16일 회담을 한 이후에 한달 뒤에 스가 총리하고 저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국에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에 대한 그런 커밋먼트를 하고 나서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대만의 간건 아니지만 대만과 바로 110km뿐이 안 되는 오키나와 현에보다 오히려 가까운 요나쿠니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는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기 제 기억할 때 오스틴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그때 키시노부 방위상이 만났을 때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키시노부 방위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군이 펼친 구조 활동, 도모다치 작전, 친구입니다. 도모다치 일본말로요. 친구 작전에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보세요. 본인 스스로도 벌써 한달 전에 그러한 대지진에 대한 동일본 대지진 이제 일적이 10주년 된지한달 지났어요. 한 달. 그러면 지금 대지진에 대한 그다음에 보세요.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 7.3. 3월 20일 미야기현 해역 7.2. 그다음 계속해서 이와테현 이치노에 뭐 지금 대지진이 얼마나 나가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요나쿠니를 바로 방문했다는 거는 너무 좀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황적으로는 갈 만한데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대만을 그냥 아예 가버리던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요나쿠리는 굉장히 좀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지진이 날지, 만약에 진짜 오늘 지진이 안 났기에 4월 17일 안 났기에 다행인 겁니다. 났었으면 정말 그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위험하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뿐이 안 돼요, 지금. 지금 교토 대학하고 츠쿠바 대학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저기, 발표했잖아요. 교토 대학과 츠쿠바 대학에서 나가노 북부의 수많은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이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 동일본 대지진과 나가노 북부 연관성이니까 10년 전에 동일본 그 대지진과 나가노 그러니까 군발 최근에 나가노 북부에 군발 지진 나고 있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저기 그 기시노보 그 국방장관도 방위상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나쿠니가 계속 나고 있는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나서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됐습니까? 만에 하나 만약에 좀 약간 불상스러운 뭐좀다좀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더더욱 큰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림픽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림픽 하나만 지금 일본 내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 그 지도층들은 그런까지 다 내다보고서 움직여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위험 지역에 가는 것은 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위험 지역에 가는 것은 좀 아니다. 지금 그 요나쿠니는 너무 지진이 계속 다발적으로 군발 지진이 나는 그런 류쿠 해구 쪽인데 거기에 갔다 만약에 지진 났으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위험한 곳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항상 지도층들은 그런 거 그래서 물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서 움직이냐 그 대미 관계 대만 관계 대중 관계가 다 있고 한국 관계 대러시아 관계 대북한 관계 다 있지 않냐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도층 왜 지도층이라고 하겠어요 앞으로는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기시노부오 그 국방장관 일본 방위상은 그런까지 생각하지 만약에 그또 지금 올림픽 전에 3개월 남았는데 어떤 걸 움직이려고 하신다면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 만약에 나가노에 가셨는데 나가노 고 가신 고 도시에 지진이 나봐요. 그러면은 이게 신문에 크게 나죠. 그냥 지금은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덥잖아요. 솔직히 다 알아요.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 나라들도 그랬어요. 대지진 났던 다른 나라도 그랬고 우리는 다 아는데 하지만 덮으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가노에 갔는데 지진 났어요. 한5 정도 났다 봐요. 규모 매그니튜드 5 이래 봐요. 이 정도면은 이게 그 일본 방위상이 있는데 뭐 그런 게 났다. 그럼 이게 그 이슈화 될 수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건물이 흔들렸어 봐, 거기 일본 방위상이 있는 호텔에. 그러면 얼마나 큰 이슈가 되냐면입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안 좋은 이런 국가적 이슈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시노부오 방위상에 그 연합군이 간 것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감사드립니다.